시간에는 FX 호가 중에서 특수 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썸네일을 선택해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죠. 델키를 전체 지워오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샘플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요 미디어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를 하여서 저 물반사 샘플하고 확대계 샘플 이 두 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먼저 물반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물반사 샘플을 트랙 1에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다음에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보면 여러 화면이 있죠. 요 화면에 이 밑에 물 반사 효과를 여러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디어 룸에 에펙스 룸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특수 효과 제일 밑에 있죠. 특수 효과를 누리랍니다. 특수, 물 반사하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호가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호가 트랙에 갖다 놓으면은, 이물 반사 호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요런 호가 편집이 나오죠. 요런 F2를 누르려도 되고요. 요런 호가 편집을 클릭해도 되고, 또는, 더 많은 기능을 클릭해서 호가 편집을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요 또한 수정 요 버튼이 있죠. 수정 버튼. 요거를 누질러서 그 수정 버튼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는데요. 요자 제일 왼쪽에 이것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앞에 두 자리는 시간이고 다음에 두 자리는 분이고 그 다음에 10 개라는 거는 1 길이가 10초 길이다 이 말입니다. 뒤에는 프레임입니다. 00은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이 제일 위에 보시다 수직글 중앙 캐라 여기는 슬라이더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이걸 수정해 가지고 이래 할 수도 있지만은 쉬운 방법은 이 슬라이더를 초기 상태는 지금 한 가운데요.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지지요. 여기 물 반사 나타낼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합시다. 쭉 더 내려가가 요 정도 크기를 합시다. 그리고 잔물결 이거는 잔물결이 많이 돌 것이냐 적게 돌 것이냐 그죠? 많이 돌 것인지 적게 돌 것인지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가면 적게 도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속도는 이 잔물결 이기시 속도가 빠르게 돌 것이냐 빠르게 하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속도가 좀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둡니다. 그런 뜻이고 웨이브 간격은 이 잔물결 이 파고가 그 잔물결 파고 간격이 이 크게 돌 것이냐, 작게 돌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밝기는, 이 잔물결이 있는, 이 밝은, 잔물결이 있는 부분이 밝게 할 것이냐, 좀 어둡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두면은, 아주 밝아지고,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기면, 어두워지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반전은, 이 잔물결이 나타나는 부분이 반전을 클릭하면, 반대 방향, 우쪽으로 생깁니다. 그죠? 이쪽으로. 여기 있던 부분은 이쪽으로 생기죠.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초기화는, 이 당초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원래 값입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요. 키프레임은, 이 물결, 물 반사되는 효과를 갖다가 변화를 줄 적에 키프레임을 씁니다. 키프레임을 설치는 변화를 주게 하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을 클릭해 봅시다. 키프레임
소면 이런 시간 표시 막대가 위치죠. 요거를 오른쪽 왼쪽 이래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갖고. 자, 한 이쯤 돼 가지고 앞에서 준 값을 그대로 주고 싶으면은 여기죠. 여기 키프레임 추가 클릭하면 요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산물들도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 간격도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기죠. 밝기, 반전 똑같습니다. 키프레임을 누르면 속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당초 처음부터 키프레임 준 것까지는 요 설정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다음에 이쪽 옮기가지고요. 옮기가, 여기서부터는, 키프레임을 줘서, 변화를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극 중앙, 이것을 옮겨봅시다. 더 밑으로 하겠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면 됩니다. 잔물결을 더 많게 하겠다. 아주 많게 하겠다. AB의 간격도 넓게 하겠다. 오른쪽으로 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키프레임 다 생깁니다. 밝기도 약간 밝게 하겠다. 생기죠. 예. 반전은 누를 필요 없죠. 반전을 누르면 우측으로 생기기 때문에 잔물결이 그죠. 이상해 보이죠. 속도는 더 빠르게 하겠다. 아, 이래 있습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지지로 생깁니다. 반전은 그대로, 키프레임 완전 내는 그대로입니다. 키프레임 줘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자, 이거를 플레이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해보시다. 이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가 계속 변화, 바뀐 변화 그대로 가지요. 이런 현상입니다. 위에 닫기 버튼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밑에 물반사, 호가, 물반사, 이거를 선택해서 델키를 눌러 지우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디어 룸에 클릭하겠습니다. 미디어 룸 클릭하면은, 요 확대경을 정렬하려고 합니다. 밑에 1트랙에 있는 클립을 지우고 확대경 샘플 파일을 트랙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자, 클립을 보면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에 소요 부분만 소요 소가 있는 위치에 소를 좀 확대해서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FX 효과 룸을 클릭해서 하면은 특수 효과에서, 이 부분 확대경, 확대경이지요. 확대경을 클릭해서 효과 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타임라인에 갖다 놨죠. 갖다 놨으면, 지금 이 부분 확대경이 되어 있는 이는 초기 화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당초 설정된 값입니다. 이것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면, 확대경을 클릭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고 효과 편집을 해도 되고, 더 많은 기능의 버튼을 클릭해서 효과 편집 메뉴를 누르려고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려서 편집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수정 클릭하겠습니다. 수정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이 뜨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에 0은 10초 단위다. 그런 뜻이고요. 길이가, 이 클립 길이가 10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 이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 위치 모션 가리기 위치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클릭하면요. 요런 화면이 뜨죠. 요 발가무리한 점이 생깁니다. 요거를 마우스로 갖다 내면 손 모양으로 생기지요.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확대하려 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소를 확대하려 소에 갖다 놨지요. 갖다 놨고 확인을 누르려 했는데, 초기화 하면은 당초 이 초기화 누르려 보면요,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당초 설정된 중앙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 부분의 정황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랍니다. 소중앙 부분이 내려왔지요. 이 프레임 앞에 테두리이지요. 테두리 이 프레임 색깔입니다. 이 프레임 테두리 색깔이 뭐를 할 것이냐? 이 프레임 컬러를 누르랍니다.
이것을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여기서 노란색을 해보시죠. 노란색을 하면 노랗게 변했지요. 변했습니다. 다음에, 요 돋보기 유행이 있습니다. 돋보기 유행. 돋보기 유행은 원을 할 것이 지금 원이 되어가 있죠. 사각형을 하면 사각형으로 되어봅니다. 이렇게 사각형 되지요. 그러고, 원으로 먼저 해봅시다. 원으로 되고요. 화면 배열을 이게 뭐냐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상하가 좁아지고, 좌우로 길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좌우가 좁아지고, 상하가 길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요래 나왔습니다. 이 프레임폭은요, 프레임폭 뭐냐면은,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 테두리, 노란 테두리, 뭐, 빨간 색깔을 지정해서 빨간 색깔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는 프레임 컬러를 노란 색깔로 했기 때문에 노란 색깔을 놓았습니다. 테두리 폭을, 넓게 할 것이 좁게 할 것이냐면, 왼쪽으로 가면 좁아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지요. 적당히 요래 해놨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패드, 이거는, 이 프레임, 테두리, 노란 테두리 이깃이,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면서 희미해지고, 그지요? 왼쪽으로 갈수록 원위치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넓어지면서 희미해집니다. 그죠? 0으로 해두고요. 다음에, 크기 확대는, 요 확대된 이 범위, 이 자체를 얼마나 크게 할까? 이래 하면 작아지지요? 이러면 커집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보이시다. 비율 확대, 이게 뭐냐면, 보이시다. 비율로 일하면, 안에 지정인 아까, 위치 설정인 그 지점에 이 선을 선택했는데, 그 지점에서 확대 비율을 2배를 합해 3배를 할 것, 4배를 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뜻이고. 크기 확대를 해봅시다. 이거 보면, 비율을 확대된 데서 어떻게 그거를 왼쪽으로 하면 그거를 축소시키고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기면 크게 됩니다. 이 비율 확대된 그 확대된 크기에 그것을 크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딴 뜻이에요 이거요. 자 이래 해놨습니다. 이래 해놨고 이래 여기서 다키 버튼 누르지라면 이 전체가 지금 설정된 이 값이 나오겠지요. 여기서 초기화는 원래 설정된 값이고요.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겠다. 요래 설정된 데에서 변화를 주겠다. 그래서 그럼 키프레임을 눌렀습니다. 키프레임을 누르면요. 자, 요런 화면에 뜨지요. 요래 화면에 뜹니다. 이 화면에서 이 10초 길이 화면 전체가 지금 이런 왼쪽에 이 값을 설정, 이 값에 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값을 주겠다. 그러면 위에 있죠. 여기 비율 확대 프레임 추가 누르면 생기지요. 그러나 이 값이 요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크기 확대도 이어서 키프레임 추가하면은 키프레임 생기죠. 크기 확대가 33이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다 똑같은 위치로 다 키프레임 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다음에 이점 옮기가 그죠. 이점 옮기가 막대로 옮깁니다. 옮기가 이제 확대된 비율도 좀, 뭐, 원위치를 하겠다. 그건 좀, 아까보다는 좀덜 주겠다. 뭐, 그렇죠. 숫자, 이거는, 마우스를 갖다 놓고 고치도 됩니다. 도를 했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거라고 또, 일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 생기죠.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당초보다 크기 확대는 더 크게 하겠다. 그죠? 오른쪽으로 오면 키프레임 생기고 프레임 폭은 더 프레임 폭이
이 테두리 폭을 두께가 노란색 테두리를 두껍게 두겠다.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 해서 30mm로 했습니다. 그러면 키프림이 생기지요. 프레임 컬러는 노란 거를 안 하고, 이때는 뭐, 딴 색깔을 난 하겠다. 뭐, 딴 색깔 정하면 됩니다. 자, 정하면 이런 색깔 바뀌지요. 그래, 중앙 모션도, 이것도, 자기가 지정하면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목 부분을 이리로 조금 옮겼다. 옮겨서 확인 밀라고 됩니다. 확인 밀라고. 키프레임 생기고. 화면 비율은, 조금 옆으로 더 번지게 하겠다. 그러죠? 그럼 키프레임 생기고. 돋보기 뭐냐, 이거 사각형을 하겠다. 사각형을 하겠다. 뭐,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프레임 패드는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면서 희미해지지요. 예, 이건 뭐 그대로 둡시다. 두고. 자, 근데 이 부분은, 확대가를 조금 수정해 봅시다. 아까는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 봅시다. 좀 소화 의식 좀 커지죠. 요래 됐고. 요동 두고. 크기 확대도 오른쪽으로 조금 줄읍시다. 이 줄어가. 이런 상태로 합시다. 자, 그럼 이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효과를 좀 같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오면서 서서히 바뀌면서, 지금 이제 좀, 프레임 테두리 사각형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지고,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플레이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당초 좀 갑시다. 서서히 가다가, 이런 사각형으로 바뀌죠. 예, 소가 커지십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하냐면, 확대형 가는 거는, 어느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해가 보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해가 보겠냐. 그 크게 해가 몰락하는데 그 위치를 어디에 두고 얼마만큼 확대해가지고 테두리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